여자들이 생각했을 때 남자 35, 30대 중반이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돈이 잠실에서 소개팅을 했다. 아는 사람 지인 통해서. 또래보다 좀더 모아놨어 라고 언니가 얘기해줬다. 그 남자는 얼마 벌었을까? 35살 남자는 보통 평균 얼마 정도 모아놔야 일단 평균일까? 5억 이상 아닐까요? 헐. 평균 2, 3억? 헐. 부모 지원 없이 많이 모아야 월200 정도로 쳐도 연 2500, 10년 일했다 쳐 3억 정도 되겠네요. 2억? 2억? 35 남자의 평균 모으는 돈은 약 5600에서 8700 사이야. 저 사람들 너무 현실적인 감각이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돈을 얘기를 하는 거야. 차도 있을 테고, 뭐 자가로 된 집이 있을지도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차 포함해서 그 정도라고 생각해, 나는. 차 포함해서. 근데 나는 또 이게 그거를 못 모았다고 해서 가치 없는 삶은 또 아니야. 35이면은 충분해. 또 열심히 살면은. 그죠? 그거 못 모았다고 가치 없는 사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1억을 조수로 하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 교촌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이제 인상을 하는 바람에 10년 가까이 치킨 업계 1위를 지켜온 교촌 치킨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교촌 불매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여론이 크게 악화된 모습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 교촌은 솔직히 소스가 미치긴 했어. 이거 인정해야 돼.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허니, 레드핫. 이거는 정말 치킨 업계에 아주 그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그맛 자체는 대단한 맛이 맞아. 인정할 건 인정해주자고. 근데 닭이 너무 찜하네. 닭다리 요만하잖아. 먹겠냐고. 물론 교촌 측에서는 그 소스가 치킨에 아주 잘 배어들게 하려면은 그 정도의 이제 치킨을 갖다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 이 받아들일 수 있지. 근데 씨발 가격을 너무 터무니없이 올리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죠? 저는 굽네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저 오랜만에 굽네 먹었거든요. 굽네는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굽네는 아직까지도 16,000원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오리지널. 굽네가 이제 좀 구운 치킨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분들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약간 맛이 내 입맛이 좀 맞다 치면은 괜찮은 것 같아. 굽네인데 괜찮아. 거기다가 이제 순살로 가면 3,900원 더해져가지고 2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팔고 있는데 양도 상당하고 저는 굽네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굽네 괜찮더라고요. 가격을 많이 안 올렸어. 난 23,000, 4,000 정도 될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예. 이젠 놀랍지도 않은 음주운전 사고로 택시 운전사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서 역주행으로 두 명의 사상자가 생기는 음주운전 사고가 요즘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초등학생 4명 쳤던 것도 그렇고, 최근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했는데, 거기서 20명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예.
음주 그 법은 좀 강화돼야 될 것 같긴 해요. 일본도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예, 사람 쳐서 죽였는데 정말 몇 년 안 살고 나오고 이래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처벌을 강화시키니까 귀신같이 음주운전이 줄어들었잖아요. 예. 최근에 이제 음주운전 실형 선고를 받은 판결문 최근 100건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음주 범죄의 관대한 사회, 도로 위를 달리는 시한폭탄, 만취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도 4명 중에 2명은 집행유예를 받는다 그럽니다. 초범일 경우에 그러겠죠. 그리고 음주운전은 재범자가 48명으로 초범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해서 안 걸리게 되면 이거 계속 하게 된다. 걸려도 솜방망이 쳐버리기 때문에 계속 한다. 종합하자면 100건 중에 실형은 11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4건 중에 사망사건 4건 중에 2명은 집행유예에 걸렸다 그래요. 집행유예. 두 명은 실형인데 형량이 가장 많이 받은 게 4년 6개월. 예. 코트야. 평균 100 이외는 벌금 2회는 집행유예 3회는 집행유예 5 징역 1년 이게 나라냐?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그죠? 요즘 이 배달 업체랑 같이 이렇게 해서 업주분들이 이제 배달이 들어오게 되면은 공포의 주문에 업주들이 피눈물을 흘린다 그래요. PTS가 돼갖고 이 빌런들이 요즘 활개치는 세상. 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한 업주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음식에 파리가 나왔다면서 환불해달라는 요구를 받아요. 확인을 위해서 음식물 수거를 요청을 했는데 고객은 이미 버렸다고 답합니다. 업주가 할 수 있는 건 환불뿐이었다고. 뒤져서라도 파리를 확인하고 싶었다고. 종량제 봉투면 제가 열어서라도 확인을 하고 싶었다. 모든 단지들이 이제 집단 생활하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통이기 때문에 절대 나오지가 않는다. 음식에서 벌레가 나와 전화를 드렸더니 오히려 화를 내시네요. 음식물 통에 버렸다고 말씀드리고 사진이라도 드리냐 아니면 다시 담아드리냐 계속 말씀드려도 말 끊으시고 화만 내셨다. 제가 뭔 말했는지 기억도 안 나시고 못 가져가겠다고 생각하시겠죠. 전화 바꿔받으실 땐 죄송하다. 직원이 실수했다. 굽신굽신 하시더니 리뷰 답변엔 뻔뻔해지셨네요. 아 진짜 씨발 이런 씹센징 새끼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진짜 갑지도 않은 새끼들이 이런 걸로 갑질하는 거 보면 정말 죽여버리고 싶고 정말 인류애가 사라집니다. 에? 자 볼게요. 파리. 파리를 찾지 못한 채 환불을 해줬다 그래요. 배달 플랫폼 별점 1점과 함께 악성 리뷰가 달리게 되고 악성 민원 스트레스에 지병까지 겹치면서 결국 지난달을 끝으로 영업을 접어야 했다. 코영 안녕. 아 우리 라위 500개 나이도 고마워. 따랑해. 예. 배달 주문만 오면은 무서운 거 있잖아요. 배달만 또 뭐 리뷰 달까 뭐 환불해 달라고 할까봐 배달 오는 게 오히려 그 배달 민족 주문 이거 뜨는 거 자체가 이제 PTSD가 되는 거지. 이런 일 한번 겪고 나면 이 같은 환불 요구는 한 업주가 인터넷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시물을 올리며 다른 업주들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모두 같은 고객,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확인된 피해 신고만 경기도 양주 옥정동과 덕정동의 일대에서 8건,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3만원대 음식들로 지난주엔 사흘 연속 이어지기도 했다고. 각기 다른 두 개 업소에 동일한 사진으로 환불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리를 가지고 있다가 몇 마리 잡아놓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업주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이분들한테 있어서 리뷰는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예.
해당 고객은 두 개 업체의 같은 사진이 정송된 건 실수였고 자신이 환불받은 배달 음식에 파리가 나온 게 맞다고 반박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업주들은 액수는 크지 않지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만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와 진짜 이런, 왜 이런 걸로 갑질을 하고 음식 공짜로 처먹으려고 개발악을 떠는지, 이런 씹 거지 새끼들 진짜. 아 근데 이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CCTV 같은 그런 그 음식 조리할 때 쓰는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달아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포장 용기에 담아낼 때 그것만 이렇게 찍힐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으면은 저런 새끼들 갖다가 싹 다 블랙 먹어버릴 수 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인간적인 아주 기본적인 믿음의 영역인데 이것마저도 이용하는, 이것마저도 아주 악질적으로 이용하는 새끼들이 많아졌다 보니까, 와 진짜 그죠? 예, 참 족같네요. 예. 그러니까 주방 CCTV가 아니라 이렇게 먹방 유튜브 촬영하는 분들이 이제 음식 찍을 때 이렇게 봉으로 돼 있어요. 테이블에 그 이제 큰 네모난 테이블에 봉으로 돼 있고 그 봉 가운데 액션캠 같은 게 하나 달아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약간 위에서 찍을 때 이쁘게 나오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촬영을 이제 돌려놓고 그때 버튼 딱 누른 다음에 바로 거기서 포장용기에 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게 이제 녹화가 돼 있으면은 아주 역관광 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영업방에 이런 걸로 짜치는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이들이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겠냐고. 코트야, 그렇게 해도 안에 머리카락이다 하면? 머리를 밀어버리는 거지. 새로 들어온 신입이 의심스럽다는 디신. 새로 들어온 신입 새끼 일배하는 것 같다. 에이 주자 꺼져. 트럭 앞에서 보복 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 30kg로 받았을 때, 60kg로 받았을 때, 오, 이 정도 중상, 80kg. 이러면 이제 완전 그냥 완벽한 사망. 100kg로 받았을 경우, 와. 이래서 근처 피해야 돼. 우리나라 최대의 갑. 여자들 텐션에 깃발리는 직구. 네, 얼마나 짧은 시간. 아 이거 그 술집 도시 술꾼 여자들 그거잖아, 맞지? 이거 여자들 엄청 좋아하던데. 실제로 있을 법한 캐릭터들이래. 아, 네. 일단 마셔서 네, 주문하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아, 네. 와우, 피카빤 떠났어요. 아, 야, 나 남자 처음 이렇게 화려한 거 나 지금 가까이 너무 오랜만에 봤어요. 아, 도망가네.
여자 3명이랑 술 먹는 거 쉽지 않을 것 같긴 해. 저기가 어떻게 천국이야. 지옥이지. 최근에 또 학폭 논란이 있었나 봐요. 태안 학폭 가해자. 태안이면은 뭔 일 있었어요? 그 전 글을 보셔야 돼. 영상 있니? 제가 드릴게요. 15살 중3이네. 만으로 보통 이렇게 기재가 되니까 중3짜리 여자애가 학폭을 했고 그 영상 같은 게 있나 보네. 영상 있어? 영상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학폭을 어떻게 했길래? 그거 사진이에요. 사진밖에 없어? 아니 있습니다. 영상. 영상도 있어? 네, 쇼츠로 드릴게요. 태안의 여중생 학교폭력 영상 온라인 공유 유포. 경찰이 조사 착수 들어갔다. 충남 태안에서 여중생 학폭사건 일어났다. 피해자는 코뼈랑 안아골절이 일어났다. 얼마나 세게 뚝갑했으면은. 아이고. 야 이게 좀 얘가 친구가 널브러져 있는데 그걸 갖다가 계속 잡아다가 뭘 잘못했다고. 아이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누리꾼들이 이제 가해자 학생 찾아가지고 SNS에다가 이렇게 DM 같은 거 보내고 그러니까 지들도 어디가 처맞고 댕겨서 억울한가 보네. 엄의 디진년들 뭐 이렇게 했군요. 그래요. 어휴 싸가지가 없네. 애미 뒤진년들 지들도 어디가 처먹고 댕겨서 억울한가 봐. 야 근데 진짜 이제는 그냥 소년법 이거 저 촉법 소년 이거 진짜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지겹다 이제 내 입으로 얘기하기도. 대학교에서도 근데 그런 거 한대요. 뭐냐 학생 그 어떻게 생활기록부? 거기에 이렇게 뭐 학폭 관련으로 뭔가 그런 게 있으면은 학교 진학 못하게 해버린대. 근데 저 새끼들은 대학 안 갈 거 아니야. 대학 생각도 없을 뿐더러 결국은 저 새끼들은 성역 부산물이야. 예. 응? 응 역캠 데뷔. 얼굴 반반하면 역캠 데뷔하면 되는데 그만이야? 아 넘어갑시다. 아무리 예뻐도 이제 흑수저는 아이돌 할 수가 없다. 보컬댄스 종합반은 매주 1회 1대1 보컬 수업과 매주 2회 그룹댄스 수업이 진행된다. 종합반 수강료는 월 60만원 되지만 학부모의 문의가 잇따른다. 현재 수강생만 100명이 넘는다. 아 기획사도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학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아 공부도 잘하고 교우관계 괜찮고 또 학교생활 잘하면서 트러블 없이 잘 자라고 거기다 가정교육 잘 받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만 결국은 아이돌을 할 수 있다라는 거네. 오히려 좋아. 그런 애들은 인성도 좋을 거 아니야. 맞지?
그 논란 될 일이 없겠지. 그렇지 않아? 근데 환 이거는 좀 약간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애들까지 나빠지진 않는다고 생각해. 나는 대부분 환경이 안 좋으면 애들도 나쁘게 된다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인가 봐. 기획사 입장에서도 참 억울하겠다. 착한데 못 사는 애들은. 그 왜 그러냐면은 공부를 떠나가지고 일단 가정 환경이 안 좋으면은 학군 자체를 좋은 데를 들어갈 수가 없어. 학군이 좋은 곳은 좋은 도시에 있기 마련이고, 좋은 도시에 살려면 부모님이 그만큼 경제력이 기반이 돼야 돼. 학군에 좋은 곳이 있으면 가정교육을 잘 받았을 확률이 높아.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은 가난하거나 유복하거나 부모된 마음은 그거랑 별개로,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은 부모로서 당연히 갖춰야 되는 거니까. 근데 내 자식이 어떤 애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어떤 애들이랑 어울리고 뭘 하는지는 부모님이 계속 지켜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자식 관리를 잘하려면 그만큼 경제력이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지. 진짜 뭐 쓰레기 같은 부모 밑에서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애랑 같이 엮이고 어울리게 되고 불량해질 확률이 겁나게 높아진다는 거지. 학군이 좋지 않은 곳에 내 자식이 가게 되면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부모님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잘 갖추어진 경제력을 기반으로 자식을 키워내니까 결국은 돈이 없으면 자식도 안 좋아질 확률이 좀 높은 거지. 그래서 결혼도 안 하게 되는 거고. 참 안타깝다. 점점 이제 아이돌을 하려면 갖춰야 되는 게 많다. 근데 일단 부모는 자식이 하고 싶은 거를 좀 밀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 집안이 어렵다고 그 정말 어렸을 때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정말 그 황금기에 집이 좀 어려우니까 애 새끼들한테 저 뭐 너도 좀 집이 어려우니까 좀 알바를 하는 게 어떻겠니 하면서 그런 거 종용하고 그런 거 부추기는 부모들 보면은 진짜 부모로서 자격이 미달이라고 생각해. 물론 부모 입장에서도 잘해보려다가 실패하는 케이스도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무 살 되기 전까지는 남부럽지 않게 웬만큼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줘야 돼. 그게 책임감인 거고. 그거를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으면 결혼을 애초에 하면 안 되는 거지.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좀 원초적인 원론으로 자꾸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나중에 애들이 커가지고 부모님 멱살잡이 안 하지. 그러지 않을까? 애들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경제력이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 부모로서 조금 그런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부모를 너무 좋아하고 따르고 또 부모에 대한 마음을 잘 알아서 그런 경제력을 떠나가지고 집안 자체가 화목한 집안, 사랑으로 똘똘 뭉친 그런 집안들 보면은 굉장히 경제력을 떠나가지고 잘 자라는 케이스들도 볼 수 있다. 이런 거지.
일단 1차적으로 능력 안 되면 안 낳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드네. 넘어가겠습니다. 휠체어 장애인 연대 김포 골드라인 김포공항에서 시위 예정. 오세훈이 칼을 빼들고 나니까 이제 김포 쪽으로 향하네. 서울이 아니라. 왜들 그럴까? 요구가 이게 이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과해. 근데 그치? 원하는 게 내가 알기로는 뭐 장애인 연대가 이제 원하는 요구 조건은 뭐 꽤나 그럴싸한 것도 있어. 뭐 저상버스 더 많이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또 뭐 장애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주택 같은, 그러니까 그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해줘야 된다. 좀 너무 해줘야 수용 불가능한 그런 수준의 것들이 좀 너무 많아. 근데 이 장애라는 게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날쪽부터 장애인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 정말 얼마나 사람들의 그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 뭐 그런 거에 대한 공감은 할 수 있겠지. 왜냐면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를 비하하지 말아야 된다는 조항 속에 이제 좀 장애인 비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장애는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뭐 부모를 고를 수도 없고 성별도 고를 수 없고 인종도 고를 수 없고 장애도 내가 고를 수 없는 건데 날쪽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에 대한 공감은 할 수 있겠으나 이들이 이렇게 좀 지하철 같은 데서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권리는 없다는 생각은 하네.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아닌 건 아니다 라는 생각도 드네요. 넘어갑시다. 딸바보가 되는 이유. 아, 좋은 세상에서 잘 살아. 잘 살아. 네, 미안해. 맞아. 어, 야. 잠깐만. 야, 야. 뭐야? 성악설을 믿는다고? 좋은 세상에서 잘 살아. 잘 살아. 네, 미안해. 맞아. 어야. 순수 광기인가? 아, 너무 웃긴데 이거? 코트야. 아, 시오비읍 물 다 엎었네. 시오비읍.